자, 오늘 이상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우리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젯밤에 봤는데. 아, 네? 거기 정프로의 빈자리를. 라이브에서 보셨죠? 네. 예. 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오랜만에, 저번 주에 안 오셨죠? 저번 주에는 안 왔죠. 아, 저저번 그렇죠. 주에 왔죠. 아, 어쩐지 그래서. 네, 뛰지 말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네. 쩔레 동화가 대박이 났어요. 아, 쩔레동화. 네. 예. 지금 이제 고정 팬들이, 쩔레동화 그러니까. 팬들이 지금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유, 더 신경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모시는 게스트들도 훨씬 신경 쓰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갑니까? 예, 뭐, 이제, 바이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제 마침 신고가도 일어나고 해서, 저도 요 근래 미국에 대한 시장 변화를 좀 모니터하다가, 네. 혹시 리더십 변화를 한번 언급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바이든은 트럼프와 다른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 일설에는 자유무역을 한다, 관세도 없앤다라고 하면, 네. 도대체 바이든은 뭘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많은 정책 전략 연구소들은 이제 조만간 국제 기술 표준을 바탕으로 한 전쟁이 시작될 거다. 기술 표준.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아, 기술 표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요거 안 되면 니넨 못 팔아.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자, 장표를 좀 가져와서 장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림.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 기조 비교 뭐 이런 그림들이 네. 있군요. 나오네요. 자, 이제 뭐든지 이제 설명하기 제일 쉬운 게 비교 대조잖아요. 그래서 네. 트럼프와의 정책 기조를 비교 대조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트럼프와 바이든이 표면상 똑같은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건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확대 재정 정책은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기조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더 그것을 확대 재정 정책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있기 때문에 네. 통화 정책 차원에서는 사실 외관상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뭐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세 정책 같은 경우는 바이든은 세금을 올리겠다고 이제 벌써 공언을 해놨죠. 그래서 법인세율 같은 경우도 최고세 구간 같은 경우 21%에서 28% 가까이 올리겠다라고 했고요. 네. 이거는 굉장히 높은 세율 인상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높은 세율 인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 소득세율 같은 경우도 최고세 구간 37%에서 39.6% 정도로 인상하겠다라고 뭐 공약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네. 바이든은 이렇게 세금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바이든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또 초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저금리 기조와 그때도 확대 재정 정책을 했었는데 네. 그걸 다 이겨내고 났더니 오히려 이게 한 2, 30년 이상 계속될 구조적인 문제를 떠안게 된 거예요. 네. 바로 양극화죠. 네. 사실 경제적으로 다양한 현상들을 달리 보고 달리 분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해법도 달리 제시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네.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의 공통점이 불황 뒤에 반드시 심화되는 현상은 양극화다라는 데는 다 동의해요. 네. 네. 그런데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초저금리를 유지했더니만 네. 금리가 낮아졌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고 네.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순전히 월급만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월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이 줄은 거죠, 사실상.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저금리 기조, 즉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반대로 실물 부분의 상대적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럼 토지나 건물이나 뭐 기계 설비나 이런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고 실제로 이들은 담보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때는 돈을 아주 저렴하게 쉽게 융통을 해서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화 정책 기조가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되고 난 뒤에는 자산가들은 더 부자가 되고 봉급 생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더 떨어졌던 이런 양극화가 전개되는 현상이 많아요.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불황 속에는 우리가 구직자들의 교섭력이 떨어지거든요. 나 말고도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후보군이. 그러면 그 채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제값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야, 원래 250만 원에 고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 220만 원에 하겠다는 사람 많아,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런 이유로 바이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났더니, 야, 이거 미국 사회가 한동안 떠안아야 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걸 네.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저금리 기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최고 소득을 올리는 법인이나 개인에게는 난 과세를 때리겠다. 그리고 그 세금을 가지고 필요한 데서 지출을 하겠다라는 게 바이든의 예전에 성찰에서 온 기조였어요. 그런데 네. 이제 트럼프는 이 생각은 사실 아니었죠. 그럼 트럼프는 바보였냐? 그런 건 아니고요. 트럼프는 항상 드는 예가 있습니다. 유럽의 예죠. 세금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 외국으로 떠나지 않느냐? 그건 오히려 산업을 더 여백을 만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네. 실제 트럼프도 그게 그냥 단순히 바이든과 다른 대척점에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게 슈퍼 리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하고 식사할 때 한쪽 끝에 떼부자들 예, 네. 그래서 약간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어요, 예전에.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부탁을 했거든요, 거기 아는 분에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근데 미국에서 부자들 얼마나 부자인지를 판가름하는 굉장히 독특한 척도가 하나 있어요. 아, 네가 네. 부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보는. 뭐냐면 몇 억 달러 이런 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네. 너는 국적이 몇 개야? 이거예요. 아, 국적이. 유럽도 그렇고 외국 같은 경우는 다국적자들이 많아요. 아, 부자들은. 네.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허용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외국은 다국적자들이 많아요. 너는 국적이 몇 개야? 이거를 물어봐요. 네. 그래서 뭔가 우리 지금 현재 자기의 메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조세 제도가 안 좋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외국을 가는 거죠. 장기간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파나마 국적 많겠군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 하셨던 네. 션 코넬리라는 영국의 영화배우죠. 예. 그분 같은 경우도 영국에 거주를 안 한 기간이 10년이 넘고요. 사망하시기 전까지 파나마에 계셨어요. 바로 세금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손들도 전부 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고, 이게 세금 때문이고요. 스웨덴의 그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이케아의 설립자 같은 경우도 네. 스웨덴에 거주를 안 하고 안 들어간 연도가 20년이 넘어요. 세금 때문에.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세금 때리면 다 나가버린다를 주장한 거고, 바이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봤더니 양극화가 심하다. 이걸 이제 서로 다르 주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기조가 다르다는 걸 보고 오늘 네.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이제 통상 그렇다고 여러분 저 박 교수님 말씀 듣고 또 막 어디 뭐 버진 아일랜드 막 시민권 신청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죠. 불편합니다. 그 돈이 그게.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여러분이 한 막 5천억 1조씩 있으면 하시고요.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외교 통상 부분인데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기존 동맹들과의 공조관계를 유지한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 기존 동맹들과의 공조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그 포석 뒤에는 뭐가 이제 본격적으로 숨어져 있냐면 네. 중국을 이 동맹들과 같이 연대해서 견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수단은 관세인데, 관세는 가만히 봤더니 그 중국산 물건을 다시 사는 게 우리 미국 기업들인데 미국 기업들의 관세까지 부과되니까 코스트만 올라가더라. 그 전략은 아니다. 그럼 바이든은 뭔데? 라고 했었을 때 바이든은 외교통입니다. 정책통이고요. 자기의 패를 트럼프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동맹과의 관계를 공조히 하고 지금 바이든 내각에 입각되기 위한 여러 리스트들을 보면 네. 기술 전문가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들과 같이 하려는 게 뭐가 있냐면 네. 바로 전 세계적인 이제 비술 표준을 바탕으로 중국 표준이 아닌 미국 표준을 바탕으로 네. 세계를 재편하려는 게 있죠. 이 과정에서 바이든이 기술에 얼마나 방점을 들이고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저 마지막 기업 정책 부분인데요. 네. 바이든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2, 3년 동안은 좀처럼 이 그 뭐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결국 위기를 탈출해서 2017년, 2018년 정도 됐더니만 미국이 최근 50년 동안
경기 정점을 찍어서 거의 완전 고용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불과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국가가 10년 만에 경기에 50년 만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완전 고용이라는 상황은 취업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거냐 가만히 봤더니 이 원동력이 전부 뉴페이스가 기반이 됐다는 걸 살펴본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싹만 트고 있거나 아예 회사조차도 없었던 테슬라라든가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뉴페이스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자동차 3사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정도까지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네네네.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이 결국 코로나19 사태를 또 민간에서 빨리 경기를 선순환 그리기 위해서는 뉴페이스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기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요즘 안 하는 게 없어요. 뭐 진짜 뭐 자율주행부터 해서 인공지능, 그렇죠. 뭐 빅데이터 안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버리면 어떻게 이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새싹이 틀 수가 있냐. 네. 그래서 기존 산업 정책을 뭘로 바꿨냐면 테크 기업을 독과점 관련해서 규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신산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진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 시장의 혁신성을 배가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본인이 성찰한 바인 거예요. 그래서 테크 기업에 대한 제약을 하는 게 이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런 신생 분야를 미국에서 더욱더 싹을 트고 미국 기업이 주도권을 삼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기술 표준인데 자 그다음 장표 보시면 네. 미국은요. 정말 뼈 아프게 기술 표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들이 생명을 잃어가면서 알았던 대표적인 국가예요. 생명? 예. 자, 요 장표인데요. 볼티모어에 대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1904년으로 기억하는데, 네. 1904년입니다. 1994년이요. 죄송합니다. 네. 대화재. 1904년. 봐요. 네. 1904년이요? 아니요. 1904년. 네. 904년입니다. 1904년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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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년인데, 네. 이 볼티모어 대화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진짜 화재 크게 났어요. 네. 그랬더니만, 인근에 있는 필라델피아니, 워싱턴 이런 데서 소방차 다 온 거예요. 네네. 같이 꺼야 된다고. 네. 그런데 소방차가 다 와서 소화전에 끼려고 했더니 소화전 규격이 다 그래가지고 30시간 동안 다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불 타는 걸? 네. 물을 못 뿌리네. 물을 못 뿌리는 거죠. 소화전 규격이 다 달라서. 그래서 이 뼈아픈 상황으로 야, 이 표준을 만든다는 게 국가 경영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생명과도 관련된 거구나 하면서 지속적으로 표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미국인들이 더 잘 알아요. 제가 이건 오타로 이제 1904년을 잘못했는데 네. 1991년에도 애틀랜타인가 메릴랜드인가 둘 중에 한 곳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미국 지자체 중에서 일부 주가 소화전 표준에 참여를 안 했던 거예요. 거기도 다른 주에서 왔는데 소화전의 규격이 달라서 그것도 보고만 있었던 사례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중간중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주마다 이 자율성이 너무 좋잖아요. 거기. 네네네. 그렇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발달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법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표준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방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볼티모어 대화재 이후 미국에선 어떤 청을 만들었냐면 네. 미국의 표준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은 미국 표준기술원이 그 전신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네. 표준기술원이 미국의 기술표준, 산업표준 여러 규격을 만들고 네. 그게 사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표준 아니면 규격이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표준이 더욱더 중요하게 된 이유가 네. 전 세계적으로 정밀한 계측이 더욱더 요구되는 상황으로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표준이라는 게 먼저 이뤄지지 않고서는 커다란 혼란이 유발된다는 게 더 많아졌는데요. 그러겠네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 장표 한번 보시면 네. 네. 1967년에 전 세계에서 1초에 대한 표준을 바꿨습니다. 1초? 1초요. 그 전에 1초는 지구 자전을 바탕으로 1초를 저희가 정했거든요. 네. 자전 주기를 바탕으로. 네. 이걸 태양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1967년에 이게 세슘 원자의 진동에 따라서 이 원자를 바탕으로 1초를 저희가 결정하는 걸로 바꿨는데, 이걸 이렇게 바꿨던 이유가 지구 자전이 서서히 느리게 움직이는 변화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윤초라고 들어보셨어요? 윤달 말고. 아, 몇 년에 한 번씩 저 한 초씩 늘려주는 거예요? 예, 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몇 년에 한 번씩 1초를 인위적으로 늘렸었어요. 그래야지만 시간이 맞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기존의 1초만 가지고는, 기존의 1초는 하루를 86,400분의 1시간으로 나눠서 1초를 정했던 건데, 네네. 이게 지구 자전 속도가 조금씩 늦어지면서 부정기적으로 6월 혹은 또는 12월 말에 네. 1초씩을 더해줬어요. 네. 최근에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뭔 문제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1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2012년도에 호주 공항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네. 호주의 그 2012년도에 호주 퀀타스 항공에서 이 그때 걔네가 사용했던 그 시스템이 리눅스 버전인데 네. 이 윤초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 비행 시간에 대한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버그가 생겨가지고 시스템이 다운이 돼가지고 400여 편의 항공기가 2시간 이상 동안 운행을 못했던 적이 있어요. 네. 단 1초의 그 오류로. 1초의 오류로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1초라는 게 더 중요한 수준이 아니라 0.5초, 0.1초가 더 중요한 게 이 미묘한 1초 때문에 GPS 내비게이션에 오류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보통 사고 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네. 1초 차이로 전혀 다른데 타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마하로 달려가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정밀 기계, 정밀 산업이 발달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표준을 아주 세분화해서 정말 미묘하게 1초라는 건 뭘까? 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표준을 정하는데 네. 그런데 산업계에서는 돈이 걸렸잖아요. 내 비즈니스가 걸렸고 내 전 재산이 걸렸고 그래서 이 정부나 거버넌스에서는 이렇게 1967년이니 이렇게 정밀 산업이 발달하면서 표준에 대해서 관심을 뒀지만 네. 산업계에서는 그 전부터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는 걸 막고자 또는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 로비를 해서 우리 표준을 외국과 달리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가 요즘은 하도 우리 정 프로님이 저에게 재밌는 얘기 해주신다는 이 좋은 프레임을 주셔가지고 네네. 이 강박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재밌는 얘기를 찾아와서 그걸로 설명을 드릴까. 네네네. 그래서 어제도 이게 뭐가 더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 찾다가 네. 찾아온 게 이건데 한번 네. 보시죠. 네. 어떤 거죠? 바로 운전석의 좌석 위치. 일본은 보통 좌측. 오른 아, 우측에 있죠. 우측에 있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왼쪽에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원래 어디가 이제 종주국이냐 하면 영국. 네. 영국이죠. 네, 영국이죠. 영국 거를 일본이 벤치마킹한 거잖아요. 영국 일본이 오른쪽이죠. 예. 네. 그럼 영국은 왜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었느냐? 네. 마차를 운전하는 마부의 좌석이에요. 채찍. 맞습니다. 채찍 하면 옆 사람 맞아버리자 왼쪽에서 하면. 맞습니다. 대부분 채찍을 이제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들이니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옛날에 마차가 다닐 때는 그 말 배설물이 길바닥에 막 질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게 질퍽돼서 정말 옷을 다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부가 그 마차에 사람을 태울 때 네. 먼저 태워야 되잖아요. 먼저 자기 몸을 수그리던가 받쳐드린 다음에 태우고 나서 그 다음 자기가 타야 되니까 네. 오른쪽에 있어야죠. 네. 그리고 다시 내려드릴 때 먼저 내려서 다 이렇게 옮겨드려야 되니까. 네네네. 그렇지. 마부니까 마부.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마차라는 이 전통 아닌 전통 때문에 관습 아닌 관습 때문에 오른쪽에 저 운전석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후발주자로 치고 나왔던 독일 자동차 회사들, 네. 벤츠사의 설립자가 우리도 똑같이 그랬다가는 영국 자동차에 우리 시장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의 습관을 달리 길들이고 싶은 거고요. 그 사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영국과는 반대로 가야 된다 이 생각으로. 그렇죠. 아 그래요? 똑같이 되면 영국 자동차 시장에게 모든 자동차가 다 길들여지면 그때까지는 영국이 더 우위였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임 명분은 마부에게는 채찍질을 하는 오른손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운전할 때는 클런치 해야 되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기아 변속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게 훨씬 합리적이던데. 합리적이긴 하죠. 네, 합리적이던데. 그런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벤츠사가 그러니까 주도가 돼서 독일은 이제 운전석을 좌측으로 놨는데 자 미국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보다 우위가 아니었거든요. 네. 바로 포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 산업을 막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찰나, 네. 그 찰나에 아 우리 아버지의 나라인 영국, 아 이거 우리 산업도 잠식되는 거 아니야? 이제 막 도로도 깔리고 미국의 국민 소득이 높아져가면서 마이카 시대에 열렸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지키려면 영국과 다른 표준을 해야겠다 해서 포드가 적극적으로 로비해서 운전석을 아버지의 나라인 미국과 일부러 달리한 거예요. 영국과. 바로 그래서 미국의 운전석의 좌석이 영국과 달라진 이유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키려는 자국 노력 때문인 겁니다. 바로 이렇게 표준을 활용해서 자국의 산업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미국은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자, 그다음 장표도 보시면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이 군소라는 표현은 그렇고 이제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든 자국에 어떻게 보면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이라도 지키려고 콘센트를 다 바꿔요.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전 세계 콘센트의 규격이 다 다르죠. 이 중에서 특이한 점은 이거 영국 이거 생각나네 영국. 이거 3개짜리. 이 중에서 특이한 게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은 위에서 세 번째 있죠. 아, 네. 윗줄에 오른쪽 세 번째. 네. 그 이스라엘은 저 콘센트 규격은 이스라엘만 전 세계에 썼어요. 그래요? 네. 이스라엘은 전 세계 스타트업이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그 스타트업이 적어도 이스라엘 내부 시장에서만 그 시제품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뭔가 누군가 수출하려면 또 콘센트 달리 만들거나 아니면 컨버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까지 만들어서 줘야지만 수출을 할 수 있으니 비용이 올라가거나 번거롭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국 시장만이라도 내수 기업들에게 지켜주려는 노력들이 이렇게 투여된 결과라는 거죠. 옆에는 뭐 노르웨이예요? 네, 맞습니다. 노르웨이가 네. 인상은 제일 좋네. 묻는 거죠. 아, 네? 밑에는 단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돼 있고 인상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콘센트 모양이 다른 국가들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제조를 하는 나라들이에요. 네. 아~ 보시면 이탈리아도 있고요. 몇 개 다 네, 네. 보이시잖아요. 바로 그런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일본의 주도권을 뺏겼던 산업을 다시 가져올 때도 바로 기술 표준을 가지고 또 한번 교두보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장표 보시면 네. 바로 PC 시장이에요. 사실 이 그 개인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경우 이게 사실 누가 봐도 가전의 왕국이었던 일본이 이 시장마저도 잡을 거라고 다 예측했거든요. 하긴 일본은 PC 진짜 못했네. 그잖아요. 네.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가전 제품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야 이거 일본이 제일 잘 만들겠다라는 게 그 당시 뭐 모든 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들 뭐 정책 보고서들 다 그런 기조였어요. 네. 얼마나 쟤네가 이것도 잘 만들까. 그런데 미국이 이 PC를 기반으로 한 그 다음 스테이지 하는 웹의 시대. 여기 이 판이 바뀔 때 일본을 제끼자라고 결정을 하고 PC의 표준에서 일본 거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게 미국 내부 우호적인 동맹국가에 권고합니다. 그 당시 PC의 표준이 네. 뭐냐 하면 IBM PC가 있고요. 그쵸. 네. 그다음에 우리 애플의 맥킨토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독자적인 PC 표준으로 NEC에서 PC 98 시리즈라는 걸 딱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체계가 다른 거죠. 안에 부품부터 해서 운영 방식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거의 못 사장시키도록 굉장히 만들었고요. 그걸 본격적으로 사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일본 IBM 회사예요. 일본 IBM? 일본의 IBM 지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있겠죠. 일본 IBM 지사가 그 당시 운영체계인 도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냐면 일본어의 제약 조건과 상관없이 일본 시장의 도스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운영체계를 만들어버렸어요. 일본 IBM에서. 그리고 나서 일본 소프트웨어 시장이 고사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걸 개발하는데 많은 뭐랄까요 동조를 하고 노력을 해줬던 게 정부의 역할도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 정부요? 예. 바로 저 시장에 전 세계에 일본어라는 진입장벽 없이 다 우리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일제 PC는 써본 적이 없네. 맞습니다. 그치.
자, 그런데 네.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옆에서 저 싸움 어떻게 되는 거야? 옆에서 보는 입장이지만 제일 이 싸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누구겠어요? 당사자잖아요. 네. 중국은 이렇게 판이 흘러들어갈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 사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벌써 2017년, 2018년 이때부터 모든 거버넌스 체제를 바꿨거든요. 어떻게 하냐? 미국은 분명 언젠가는 자기 동맹들에 해당되는 뭐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또 인도까지 여기 들어갈 겁니다. 큰 시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기술 표준으로 그거를 사용하게 하고 우리 중국이 먼저 개발한 걸 다 배제할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자, 그래서 다음 장표 보시면 제가 중국의 거버넌스 체제 바뀐 여러 전례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을 통폐합한 사례들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2017년 먼저 법을 바꿨는데 표준화법을 제정해서 중국의 모든 국가 기술 표준을 이 법에 의거해서 전부 뭐랄까요? 체계적으로 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고요. 네. 그다음에 이 법을 만들고 난 뒤에 바로 그 법을 실행하는 실무 주체기관으로 2018년도에 표준화와 관련된 모든 조직을 통폐합했어요. 그래서 시장관리총국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이 시장관리총국은 기술표준, 검역, 인증, 공정거래까지를 모두 여기서 합니다. 네. 그냥 공정위에다가 표준과학기술원 뭐 이런 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만든 이것은 뭐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 우리가 미국 제품들에게는 우리 중국의 시장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달리려면 중국의 저 전기차 충전하려면 그 똑같이 콘센트 모양 달라질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중국의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들이 다음 스테이지에서 커갈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해 주자라는 건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 기술 표준원에서 지금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는 세부적인 분야가 네. 제가 몇 가지 요가지만 요거만 언급하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기술 표준과 관련된 싸움이 네. 일어난다는 거 알려드리려는 거니까요. 첨단 반도체 기술 표준 달리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로봇 그다음에 3D 프린팅, 네. 스마트 시스템, 차세대 항공 장비, AI, 양자 통신, 전기 자동차, 5G를 바탕으로 한 통신 장비, 사물 인터넷, 재생 의료 기술, 전부 기술이 기술 이런 기술에 대해서 중국 표준을 만드는 움직임을 미국과 네. 상관없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일본이 뭐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일본도 했지만 글로벌하게 못 나가니까 이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네. 일본 거 아닌 걸로 세계 기술 표준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중국이 아무리 만들어도 이게 글로벌 표준이 안 되면 마찬가지로 중국 안에서만 쓰고 이제 말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제가 그걸 쉽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네. 일본과 중국은 시장 규모가 달라요. 이게 뭐 10배 차이가 나고 일본은 갖다 팔아야 되고 중국은 자기네들이 쓸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아, 그리고 중국은 이번에도 엊그제 더 라이브쇼 이제 김동완 소장님 모시고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최근 신흥국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네. 그 신흥국들에게 가장 크게 선심을 쓰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네. 그 얘기는 뭐다? 기술적으로, 무역적으로, 산업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계속 그렇죠. 유지시키고 싶은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요즘 일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회사가 거기 진출할 수 있는 네네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관련한 소식들을 많이 외신을 통해서 모니터를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굉장한 오피니언 리더급에 해당되는 분이 우리 인도네시아는 방역이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조만간 중국이 개발한 백신을 우리 인도네시아에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발언들 막 하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뭐 코로나19 방역 뭐 하나 백신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를 그런 개도국에 네. 우리는 무상에 가까운 걸로 주겠다라고 이미 다 호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도국에서 지금 어려워지는 많은 국민들은 그 중국에 대한 분위기 아니면 이런 의존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의 기술 표준이 일본처럼 어떻게 보면 일장춘몽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뭐 무서운 얘기가 안에 있군요. 그래도 네. 재밌다 재밌다니까 자꾸 이게 재밌는 거 갖고 오시잖아요. 플러그. 플러그. 네.
아주 그 웃는 모습에 노르웨이였네. 노르웨이. 그 블로그. 애들이 혹시 겁내지 않을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 방송인 줄 모르고 말이야. 우리 방정 교수님 역시 오늘도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얘기 갖고 오십시오. 아유, 저렇게 자, 함께 해주신 명지대 박정호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